책이에요. 진짜요? 네, 아주 재밌어요. 최고예요, 최고. 이거 끝나고 홍어라는 책 읽고 싶어요. 네, 하나씩 읽어줘도 돼요? 너무 멋져요, 표현이. 예술이야. 사소한 어류인 멸치도 엄연한 척추동물이다. 산란으로 번식하지만 알을 뺀 멸치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고래가 멸치를 사냥하는데 고래를 만난 멸치떼는 질주를 멈추고 폭죽처럼 흩어졌다가 전열을 가다듬고 우연히 수중발레를 벌린다. 그리고 물결을 이룬다. 목숨이 담보되고 말았는데도 비굴하거나 추악하지 않고 포식자를 향하여 매혹적인 군무를 보여주는 어류는 멸치뿐이다. 물결을 이룬 아름다운 춤 사이에 매료된 고래는 더욱 충동적으로 멸치를 사냥한다. 그러므로 멸치는 고래보다 크고 의젓하다. 고래는 너무 크고 멸치는 제일 작지만 고래보다 강직하고 담대한 어족이다. 그리고 내장까지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몸체로 일생을 살면서도 알을 뺀 흔적 많은 감추는 은둔자의 삶을 산다. 이 알을 뺀 흔적 많은 감추는 은둔자의 삶을 사는 게이 어린 김주영의 엄마. 집을 나간 엄마고 지금 외삼촌 대길이 외삼촌 그냥 지금까지는 그래.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지. 아주 좋은 총을 가지고 오지만 멧돼지 한 마리도 안 잡아오는 아버지. 나도 멸치 좋아해. 읽어봐요. 아주 좋아요. 재밌어요. 어제 지금 새벽 2, 3시까지 읽고 지금 또 지금 자고 있는 거야. 기르고 있다는 짐승 꼬라지가 저 모양이라 씨는 팔에서 상품으로 쥐어준 고삐에 마치 염소가 매달려 있어서 데리고 온 것뿐인데 자네 힘께나 쓴다네 시름꾼이라는 것을 과시한다.